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유행 조짐에 코로나19에 재감염되진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네,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교수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는데요. 먼저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감염자 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유행 바이러스의 전파력, 또 인구 집단의 면역력, 또 사람들의 감염 전파 행동이나 환경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BA.5의 하위 변이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로 인해서 해외 유행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나 유행 속도가 빨라졌고요. 또 우리나라 인구 집단에 과거 백신 접종을 통해서 또는 자연 감염을 통해서 생겼던 면역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또 방역 긴장도를 완화시키는 정책이나 또 추워지는 날씨로 인해서 실내 환기가 부족해지면서 밀폐, 밀접, 밀집한 활동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염자 증가세가 감소세로 접어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일명 캐르베로스 변이가 국내에서도 일주일 만에 6배로 늘면서 빠른 전파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재유행이 시작될까요? 네, 현재 미국이나 유럽에서 BQ1이나 BQ1.1의 점유율은 10% 전후이지만 조만간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내년에는 90% 이상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증화율이 더 높아지는지는 아직은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기존 BA.5와 유사하다고 해도 감염자 수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 위중증 및 사망자 수 자체도 증가하게 되고 의료 대응 체계에 큰 부담과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은 지난주 국내 검출률이 1% 미만이지만 앞으로 방역을 강화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도입하는 정책이 다시 시행되지 않는 이상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 정도와 또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정도가 될지 등이 향후 유행 증가세를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요. 최대한 유행 속도를 낮추면서 또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하셔서 우리가 의료 대응 체계의 혼란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동절기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대상이 건강 취약계층에서 18세 이상 성인 전체로 확대되고 또 맞을 수 있는 백신의 종류도 다양해졌는데요. 어떤 백신을 고르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우선은 현재 1, 2차 기초 접종에 사용되던 기존 백신을 맞으실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개량된 백신, 소위 이가 백신은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미크론 BA.1에 대응하는 백신과 BA.5에 대응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BA.5이기 때문에 BA.5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는 역시 BA.5를 대응하는 이가 백신이 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 백신은 11월 14일 이후에 접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때까지 고위험군이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때까지 감염자 증가세가 더 높아질 때는 기존의 BA.1을 대응으로 하는 이가 백신도 접종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유행이 우려되는 BQ.1이나 BQ.1.1에 대해서도 아마도 BA.5에 대응하는 백신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보다 좀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겠고요. 많은 분들, 특히 이제 고위험군 분들이 많이 백신 접종에 참여하실 때까지 우리가 최대한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김경우 교수였습니다.